네, 로봇에 대한 이슈인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조직 개편에서 로봇 사업팀을 정식 출범을 했죠. 돌봄용 로봇이나 가정용 로봇 등 삼성봇의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로봇 사업에 눈독 들이는 기술 기업이요. 삼성뿐만이 아니죠.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이 로봇 산업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뭐 LG전자도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아마존도 로봇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뭐 가정이나 대면 서비스 현장에서도 로봇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함께하고 있는 건데 로봇 시장 자체의 잠재력이 대단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성이 쏘아올린 로봇 신호탄으로 최근 로봇 관련주도 흐름 참 좋았는데 관련 이야기 또 자세하게 또 나눠보도록 하죠. 과거에는 산업 현장에서 쓰는 로봇만을 좀 네네. 저희가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 삶 속에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다면 이 관련주들 투자적으로도 좀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포인트가 좋을까요? 완전하게 상용화된다라기보다는 내년 2022년은 상용화의 어떤 전초전, 그러니까 시작 단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은 전기차가 상용화돼 있지만 예. 2014년, 2015년 같은 경우는 전기차도 그때는 테마였어요. 그래서 전기차 나오면 타야 되나? 그게 과연 잘 나갈까? 차가 괜찮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전기차 그런 고민 없이 타잖아요. 주변에도 꽤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죠. 예. 인프라도 상당히 많이, 지금 예전보다 많아졌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어찌 보면 이 자율주행을 포함한 로봇 기술이 어찌 보면은 긴가민가 하는 단계라고 보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 긴가민가 단계를 넘어서는 단계가 이제 뭐 시작 단계 전초전이 내년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확정 발표를 했는데 일단 어쨌든 신산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되는 규제들을 어떻게 타결할 것인지 그리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세운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조건부 또는 간소 면허를 도입할 예정인데 2027년까지 비상시에도 그러니까 운전자 같은 개입이 없는 레벨 4, 레벨 5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율주행차 어떤 상용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제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레벨 3까지 되는데 예. 이 레벨 3까지 들어가는 이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덴버튼 칩을 현대차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레벨 3까지는 지금 현재 인텔의 덴버튼 칩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가격이 저렴해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고 이제 앞으로 레벨 4, 레벨 5로 가게 되면은 이전에는 그 엔비디아의 자비아 칩을 쓴다는 얘기가 거의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오토에버 이런 회사들 통해서 자체 개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100% 뭐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레벨 3에서 레벨 4, 5까지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7년까지 상용화를 시키고 그리고 2028년에는 여기 돼서 조건부라든지 간소 면허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정을 좀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이거를 과연 제조사 책임이 될지 아니면 운전자 책임을 봐야 될지 이게 또 판단이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확정 짓고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이 규제혁신 로드맵 2.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 좀 해결해 나가려고 현재 정부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율수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전에도 한번 로봇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결정적인 이유가 자율수행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인수를 한 거고 이 자율수행 기술을 이 현대차가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그 현대차가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 아시죠? 그 배달의 민족 어플을 만든 모 회사가 우한 형제들이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우한 형제들과 MOU를 맺었어요. 뭐 때문에 MOU를 맺었냐면은 내년에 무인 배송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네, 지난주에 저희가 수익특징주로 또 HDC 랩스를 보기도 했죠, 관련해서. 그래서 HDC 랩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인 배송. 그러니까 무인 배송을 하려면은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야 되거든, 무조건. 예. 그리고 지난주에도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심항공. 도심항공 같은 경우도 다시 말하면 사람이 운전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갈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라면은 로봇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산업 현장에 뭐 사람을 대체한다.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산업 현장에서 가정으로 들어가고 가정 들어가게 되면 요새는 뭐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로봇 청소기 같은 것들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예를 들면은 근데 오늘 좀 관련주들도 많이 떠오르고 있고 또 로봇 관련해서 지금 거의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에브리봇 같은 경우 상한가에 에브리봇이 이제 그렇죠. 네. 오늘 장 지금 상한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35,900원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을 이 종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오른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연관성. 연관성. 지난주 12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유진로봇하고 로보티즈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이 삼성전자 로봇 사업이 진출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이 로봇 사업이 진출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율수행과 연관성이 있고 이 자율수행이 진행이 되려면 또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라이다 센서. 자율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센서 같은 부분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자율수행과 연관된 소프트웨어인지 하드웨어 기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연관성. 어쨌든 이 로봇 테마를 만든 건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자와 그동안 연관된 종목들이 노출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로봇 기업이 연관성이 있다는 부분들이 노출되게 되면서 일단 에브리봇이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좀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서비스 라이다 센서 핵심 기술을 5건 정도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 특허가 2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보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에브리봇 같은 경우 로봇 스핀 기술이 적용된 로봇 청소기를 현재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년에 그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내년에 자율주행 로봇, 그러니까 무인 배송 로봇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출시하기 위해서 원천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에브리봇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봐지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에브리봇이 국내에 특허가 2건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는 특허가 3건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협력 관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홈 서비스 로봇 기본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지난주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삼성전자가 일단 가전사업 부분을 한 이유는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된 이 부분을 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무인 배송 로봇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해보자면 이제 IoT가 아니라 이 전에 말씀드렸던 AIoT 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합쳐진 기술 AIoT 이쪽도 아마 앞으로 신기술로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관련주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발굴도 미리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